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월 1일이고요. 이제 토요일인데, 자, 알테오젠이 다음 주에 굉장히 좀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주말 동안에 이 이슈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우리가 알테오젠 목표가 얼마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재료들 다시 한번 안내 좀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꼭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금요일 날 이렇게 이 망치형 이 모양으로 캔들이 끝났는데 이 바닥에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최고점으로 끝난 모습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걸 분봉으로 좀 보시면요. 분봉으로 좀 보시면 네, 이게 이제 1분봉인데 지금 주가가 이제 쭉 빠졌다가 빠질 때도 이유 없이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 동시호가에서 요 거래대금이 터진 게 지금 280만 주가 넘어갑니다. 자, 지금 하루 전체 거래량이 480만 주 정도 되는데, 48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 동시호가 요 10분에 지금 280만 주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자, 지금 이 MSCI 이 편입이 됐잖아요. 알테오젠 이번에. 그래서 이 MSCI 편입이 되면서 지금 이 리밸런싱 자금이 이 6월 달로 이 달이 바뀌다 보니까 이걸 대비해가지고 지금 동시호가에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이제 확 올라간 것도 있고요. 그 반대로 빠져버린 것도 있는데 알테오젠은 지금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주가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자, MSCI 들어가면은 뭐가 좋아요? MSCI. MSCI. 자, 일단 들어가면 자, 투자자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죠. 이 패시브 펀드들이 유입이 되고 그에 따라 또이 기업의 이 신뢰도가 MSCI 편입되면 신뢰도가 돌아가고요.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이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제부터 여기서 이 6월부터 들어오는 이 패시브 자금과 함께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이 알테오젠 항상 얘기 드릴 때 자, 21선 이하에서는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21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출발했죠. 자, 21선 이탈하면 올라가고, 이탈하면 올라가고, 이탈하면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탈하면 올라가고, 이탈하면 올라가고, 그쵸? 또 이탈하면 올라가고. 그래서 항상 21선을 중요하게 보는 종목이다. 알테오젠은 21선을 20일 동안의 이 평균 가격을 이 가리키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좀 보셔도 여러분들 기준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요. 자, 지금 이 머크사에 지금, 자, 기술 이전한 거 있죠. 그래서 이 3조 원대 하던 이 주가가 단기간에 10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지금 이 로열티라든가, 그리고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지금 이 로열티가 지금 키트루다 이 피아주사 이 제형 개발에 지금 이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 5%입니다. 자, 키트루다 같은 경우 한해 매출이요. 33조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5%면 자, 1조 5천억이 러프하게 넘어가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알테오젠이 이 현금 흐름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고 지금 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 지금 이 코스닥 1위죠. HLB가 지금 빠져 있어서 코스닥 1이고 코스닥 전체 순위에서는 이제 3인데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넘어가면 2위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징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알테오젠에. 그래서 이 수급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집중이 될 텐데 이 주가가 이제 신고가로 이제 가게 되면 22만 5,500원 뚫고 이제 가게 되면 자, 증권가에서는 벌써 30만 원 목표가 잡고 있지만 전더그 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재료적인 부분이 상당히 파급력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갈 때, 이 신고가로 갈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가지 않아요. 이런 이슈를, 재료를 시장에 던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텐데, 이제 그때 이슈가 될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일단은 단기간에, 자, 지금 해외 기술 이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이 글로벌 제약사 네 곳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머크사는 이제 글로벌 독점권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자, 머크사에서 왜 독점권을 먼저
체결하자고 했는지 기술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본인들이 돈을 내는 입장에서 을한테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머크사가 알테오젠의 지분을 인수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항바변성 치료제 현재 임상 3상 전 세계 12개 국가 진행 중인데 올해 상반기 내에 이 임상 목표, 이 완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허가까지 신청 예정인데 이런 부분이 연내 빠르게 지금 시판까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급등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저 지금 계속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일리아 관련해서도 지금 이 부분이 있는데 자, 미국에서 이번에 이 24년 5월에 만료가 됐죠, 특허가. 자, 유럽 같은 경우에 25년 11월에 만료가 됩니다. 자, 지금 아일리아 관련해서 특허가 만료가 되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도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상용화를 시키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는 중에서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는 캐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지금 매출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났죠. 9,965억 원. 전년 대비 235% 이제 증가를 하게 된 건데, 자, 지금 24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23년도까지는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24년도에는 이게 상업화가 되는 단계고요. 주가의 모멘텀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올해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 그동안에 지금 MSCI 편입되기까지 주가를 좀 눌러놨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제 편입과 동시에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호재를 터트리면서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제가 좀 여러분께 같이 안내 좀 드릴 거고요. 주가가 박스권을 한 차례 이때 돌파를 했었죠. 자, 이때 박스권 한채 돌파하고, 자, 이런 상승이 한번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또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이제 올랐는데, 지금 요 정도 주가 오른 거로는 사실 아직까진 저평가 상태입니다. 자, 시가총액 지금 한 9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게 30만 원이면 한 15조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그런데 15조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종목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지금 제가 과거에도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어요. HLB 시총을 추월할 수 있다. 자, HLB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주가가 이제 빠졌지만 이 알테오젠이 그만큼 성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22만 5천 원은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지금 고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한두 배도 안온 겁니다. 자, 지금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할 때는요. 보통 세력들이 지금 한세 배에서 많게는 6배 이상 상승시키는데 그런 과정에서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들 일정과 타임라인 예, 알테오젠이 빌드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제가 같이 좀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자료로 이렇게 공유 좀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알테오젠 관련해서 이제 머크사에서 자, 과거에도 그랬듯이 자, 지금 지분 인수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인수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가 트리거로서 작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SC 기술 수출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빅파마들과 지금 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뉴스라든가 이제 공시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지금 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지금 주가에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하시고요. 자, 임상 결과 관련해서 이제 곧 나옵니다. 그리고 상용화가 임박된 부분들,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가세요. 자, 알테오젠이 지금 가져가는 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게 지금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 타임라인에 맞춰서 지금 주가가 빌드업을 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자, 6월에 지금 이 MSCI 편입되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 기본적으로 한 2천억 정도가 지금 1차적으로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올 텐데 지금 일단은 이 편입이 됨으로써 이 시장의 주목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신뢰성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 알테오젠이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별로 없어요. 이미 현금 확보가 되어졌고 지금 뭐 HLB처럼 뭔가 임상 결과에 따라서 이제 크게 변동성이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알테오젠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보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요. 여기서 단기간에 뭐 5%, 10%, 20% 먹고 끝날 만한 종목도 아닙니다.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끝나버릴 만한 종목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끌고 가면서 수익을 봐야 되는데 자, 빠질 때는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근거를 아셔야 되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끌고 갈수 있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들고 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좀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거듭 말씀을 드렸고요.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 알테오젠 제대로 한번 수익 보고 싶다. 안 그래도 좀 드문드문 알고 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걸 좀 상세하게 또 확인하고 싶다 그러셨던 분들은 자 알테라고 문자를 주세요. 알테 대응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알테 대응.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6월달이고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질 텐데 알테오젠으로 제대로 한번 수익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 알테오젠 이 방에서 정보를 계속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이런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도 계시지만,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알테오젠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을 계속 이슈를 트래킹하면서 올려드릴 거고, 코멘트를 달아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자, 알테, 자, 구독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자, 구독자 분들만 저희가 받고 계시고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시고 입장하시면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받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테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 승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알테 관련해서 수익을 많이 보셔야 돼서 알테 대응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알테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이번에 제대로 좀 수익 보실 거예요. 이번에 올라간 것보다 더 훨씬 많이,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 올라간 폭보다 2차 파동은 더 훨씬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같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섹터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좀 넣어놨는데, 자, 신재생 에너지, ESS 연료전지 관련해서 대장주입니다. 자, AI발 미국 전기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지금 ESS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SK이터닉스, LS머티, 서진시스템 대형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ESS 연료전지 핵심 소재를 다루고 있는 중소형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 AI로 시작된 이 테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AI로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 많이 필요하고요. 반도체도 많이 필요했고요. 전력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전선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구리값. 그래서 원전 최근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ESS까지 왔는데 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수급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올라갔던 종목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종목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 높고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릴 건데 필요하신 분들만 한번 받아가세요. 지금 이 바닥에서 지금 꺾어 올라가는 모습이고 여기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죠. 이런 상승 다시 재현될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고점보다 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대응하실 분들은 대장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시기 바래요.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AI로부터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해상 풍력 발전소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해가 떠야지 전기를 만들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야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만들지 못할 때 보통은 전기를 만들 때 소모를 바로 못하면 이게 전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버려지는 거를 ESS에다가 이 에너지 저장장치에다 담아놓고 여기다가 담아놓은 다음에 이 태양이 없을 때라든가 바람이 안불때 담아놓은 전기를 또 유용하게 필요할 때 쓰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큰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ESS 시장이 엄청 성장할 거다. 전기차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 쇼티지가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부족할 거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ESS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종목을 잡게 되면, 이게 작은 종목이라, 중소형 종목이라, 변동성을 크게 줄 겁니다. 지금 대형주보다도 훨씬 크게 올라갈 수 있어서 같이 보시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알테오젠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이것도 같이 보세요. 이번에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대장이라고 문자 위에 번호 동일하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와 이런 종목들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셔서 지금 구독을 좀 많이 해주셔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1억 마디 프로젝트 저희 채널에서 하고 있는데 자, 지금 한 3,400분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6월 달에 6개월에 1억 마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100% 무료고요. 구독자분들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착순 100명까지고요. 소액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자,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1억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5,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좌 수익 200에서 한 25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6개월 안에 달성이 되면 조기에 종료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500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만들기가 됐죠. 1억 있다 그럼 얼마예요? 2억 만들기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계산하셔서 한번 신청을 해보시고요. 처음에 뭐 300이든 200이든 소액으로 해보시다가 올라가는 그런 수익률 보시면 나중에 늘리는 거는 상관없어요. 늘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해보실 분들은 1억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1억. 1억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죄송합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방, 1억 방으로 자, 초대를 드릴 겁니다. 자, 초대를 받으셔서 이제 6월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1억이라는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께 이제 목돈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1,00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거랑 1억으로 또 10억 만드는 게 달라요. 처음에 1,000만 원으로 1억 만드는 게더 어렵습니다. 그러고서 1억으로 다시 10억 만드는 건 한결로 수월한데 그런 과정을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경험을 하시고 이번에 수익도 같이 보시고 우리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계속 말씀드렸던 이 주도주,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장주, 그리고 재료, 그리고 또 세력. 이 삼박자가 딱 맞았을 때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세력주 연구소에서 모든 이 액기스를 총 집합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보여드릴 텐데 제대로 한번 수익 보시고요. 이번에 제대로 수익도 보시고 경험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 100명까지인데 문자 많이 주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만약 해보시고 싶다 그러시면 일단은 1억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참여를 하시고요. 100명 선착순 끝나면 일단은 별도의 공지 없이 광고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도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종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익 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요. 6월달 이제 시작인데 6월에 이제 수익 좀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고 또 5월에 손해 보신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6월부터 이제 수익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이렇게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욕심만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종목을 좀 받아가면서 이 대응을 하시게 되면요. 분명히 만회하시고요. 수익권으로 돌아서시는 그 시점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포기만 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이 심적인 부분만 잘 다스려 주시고 이 주말에 여러분들 잘 편안하게 좀 보내시고 또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